네, 10월 15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알트스 이젠 과연 언제쯤 올 것인가? 비트코인이 반등세를 선명하게 보여주면서 알트코인들도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 특히 메이저들 중심으로 나와주고는 있는데, 전반적인 알트스 이젠은 아직 갈길 멀었다. 지금 아직 움직이고 있는 건 시작도 안한 거다라는 것을 오늘 알트 시즌 인덱스를 통해서 보더라도 꽤나 선명하게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30일 가리키고 있는데, 알트 시즌 진입 포인트는 75. 아직 멀었죠. 이런 날 생각보다 금방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한번 반등하면 쭉쭉 올라가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고점 한번 만들고 딱 자본의 흐름이 알트 시장으로 전환이 되는 그때부터 한번 반등하기 시작하면 이 숫자가 쭉쭉 올라가니까, 머지않아서 자고 일어났더니 막 50대 있고 60대 있고 막 이런 상황, 올해 4분기에도 꼭 펼쳐지면 참 좋겠습니다. 미키블 크립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트 시즌은 불가피하다. 알트 시즌 이즈 이네비터블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게 미국 영미권에서는 이제 불가피하다라는 게, 알트 시즌 불가피하다라는 거를 이 표현을 따라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어벤져스에서 타노스가 I am inevitable 하면서 땅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패러디하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그만큼 강력한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트 시즌은 불가피하다. 기차가 움직이기 전에 아직 탑승하기 이르다. 말은 탑승하기 이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장이, 이거 워딩이거든요? 아직 이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더블 바텀 확인하고 급등하고 상단저항 한번 뚫면 급등, 더블 바텀 확인하고 상단저항 뚫고 급등, 이런 양세가 이번에도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지금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 시총 월간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궁금하긴 해요. 과연 이번 사이클 정점에서 알트 시총은 어느 정도 사이즈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 좀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요때보다는 좀더 올라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드는 거는 또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자본맥스 3데이 차트를 통해서 불 플래그 패턴에서 지금 벗어났고, 이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3데이 차트예요. RSI도 강세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이 사상 최고치로 향하는 대규모 이동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알트 시총은 다시 1조 달러를 돌파하게 될 것이다.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 뺀 알트 시총이니까 1조 달러 돌파라는 게 의미가 있죠. 이더리움 어쩌나 저쩌나 이더리움 홀드 여부와 상관없이 이더리움 잘 가야 됩니다. 알트 대장으로서 알트 순환매 장세에 어떤 이 포문을 여는 주인공이 이더리움이 될 가능성은 100%이기 때문에, 뭐 100%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늘 그래왔기 때문에. 그런데 흐름이 좋아요. 2600달러 위에서 이미 벌써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거래 볼륨이 24시간 동안 130% 넘게 급증을 해준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 지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분석가 더문의 경우에는 이더리움 일간 차트를 통해서 이 대칭 삼각 패턴 상단 저항을 뚫고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하루 사이에 갑자기 푹 하고 올라섰잖아요. 이제 곧 뚫을 것 같은데, 야, 2700달러까지만 가면 그냥 가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디까지 갈까라는 점에 대해서 3400달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3400달러가 비교적 얼마 전이었잖아요. 비교적 얼마 전이어서 뭐이 정도는 우리가 좀 이더리움이 힘만 좀 받아주면 충분히 기대해 볼 법한 그런 숫자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 타이탄, 이거는 솔라나 주간 차트입니다. 솔라나 주간 차트가 엄청 예쁘죠? 지금 불 플래그 이거 꽤 빡센 거예요. 올해 초부터 1년 내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건데, 오, 가겠는데라는 어떤 기대감을 보여주는 차트죠. 거대한 불 플래그가 앞으로 몇주 또는 몇달 안에 제대로 펼쳐질지 모른다. 목표는
1,400달러. 너무 높은데? 너무 높은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번 사이클에서 이 1,000달러 시대를 열게 될 것인가, 이더리움 10,000달러 시대를 열게 될 것인가, 비트코인 10만 달러 시대를 열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숫자들이 상징적으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솔라나 1,000달러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지금 크립토 타이탄 같은 경우에는 1429.64달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차트예요. XRP, 우리의 XRP도 뭐 지금 항소심 리스크 때문에 다소 어리버리 치고 있는데, 그래도 뭐 하루 사이에 4% 이상 반등이 나왔고, 거래 볼륨도 87% 넘게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나름 의미 있는 행보를 비트코인의 흐름과 메이저 알트들의 흐름과 발맞춰서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55달러, 아, 너무 아쉽게 느껴져요. 하루 사이 뭐 4% 이상 반등한 건 좋긴 한데 0.55라는 이 숫자가 좀 아쉽게 느껴지는 건 또 뭐 홀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겠죠. 리플 스웰, 이제 D-Day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부터 16일 이틀 동안 미국 마이애미에서 개최가 됩니다. 미국 마이애미는 크립토 허브 도시를 꿈꾸고 있는 그런 혁신성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곳이죠. 미국 마이애미에서 이제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 과연 어떤 이슈를 이번에 시장에 던지면서 나름 또 홀더들을 자극하게 될 것인가, 뭐 그런 생각들, 또 기대감 포인트 지점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제도 짚어봤던 것 같은데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엄청 많이 민팅이 됐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 과정에서 수수료로 XRP가 사용된다는 것을 통해서 XRP와 XRP 레저 기반의 리플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발행이 되는 건데, XRP 레저 기반에서 트랜잭션이 펼쳐졌을 때 XRP가 수수료 역할, 가스비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데이터 상으로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XRP와 스테이블 코인의 관계성도 꽤나 선명해진 모습이고, 스테이블 코인 출시도 임박한 상황인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죠. 그렇다 보니까 괜히 더 기대감을 뭐 갖게 되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의 총 공급량을 보면 뭐 엄청나요. 벌써 이미 이게 보라색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민팅이 된 거고, 이 파란색이 지금 XRP 레저 기반으로 민팅이 된 건데, 뭐 꽤 많이 지금 발행된 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아, 거의 뭐 준비됐구나. 4,700만 RLUSD가 지금 민팅이 됐기 때문에 뭐가 준비가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항상 마케팅 측면에서 리플랩스가 영리하게 활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의미 있는 재료를 리플스웰에서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 모니카 롱이 리플 지금 사장까지 된 데는 마케팅을 되게 잘했기 때문이에요. 모니카 롱이 리플랩스에 입사했을 때 마케팅 팀원으로 입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사장 자리까지 올랐잖아요. 마케팅을 엄청 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글로벌하게 지금 XRP가 2018년 이후부터 엄청나게 진성 홀더들을 양산을 하는 데 있어서 모니카 롱의 어떤 마케터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훌륭한 마케팅 재료가 있는데 리플 스웰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리플 최대 연례 행사 이벤트에서 이거를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게 공식적으로 나와주면 또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시세에 반영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트 몇 개 짚어볼 건데, 비체인. 비체인이 4시간 차트를 통해서 상당히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비체인 홀더분들도 저희 채널에 많이 계신데 트리플 바텀 확인했고, 이 상단 저항 돌파 이후에 지금 리테스트하고 있다. 알트코인들이 슬슬 이 펌핑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크립토 비지라는 분석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체인도 굉장히 펀더멘털적으로 훌륭한 프로젝트고, 시세가 조금 아쉽죠. 그래서 저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 리플과 비슷하다. 이 가치가 시세에 반영되지 않은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비체인 같은 경우에 특히 중국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중국 돈이 지금 쓸려오고 있기 때문에
나름 이런 거 비체인, 그리고 중국 프로젝트 하면 가장 또 나름의 뭐 약간 올드 패션 하긴 하지만 나름의 상징적인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중국의 이더리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네오가 있고, 네오와 듀얼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가스가 또 있죠. 그래서 중국 코인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중국 지금 유동성 이슈와 관련해서 중국 테마 코인들이 또 움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계시켜서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비체인을 바라보더라도 좀잘 이번에 나아갔으면 좋겠다. 많이 빠졌어요, 비체인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그랬으면 좋겠고, 비체인 홀더분들이 좀 웃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치코인 얘기가 여기 조금 약간 이제 꾸물꾸물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눈에 띄는데 이건 분석가 알리가 올린 내용. 도치코인이 지금 4시간 차트를 보니까 바이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치코인도 뭐 많이 빠지기도 했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일론 머스크가 또 연계가 있어서 도치코인의 어떤 의미 있는 받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해리스가 당선되면 좀 다르게 되겠지만,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 관련 프로젝트로 약간 테마성 성격을 가지고 또 단기 급등 가능성이 있다. 뭐이 정도는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패치입니다. 패치. 패치 차트가 예뻐요. 패치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AI 테마와 관련해서는 이번 사이클에서 조금 더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트 나오는 거 보면 이건 3데이 차트인데 차트가 예뻐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돌파 지지를, 하락세기에 대한 돌파 지지는 받고 있는데, 지금 새롭게 이 위로 좀 올라서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2달러 위로만 올라서주면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여기선 지금 타겟 프라이스가 5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와, 패치 5달러? 난리 나는 건데라는 생각도 드는데, 요번 사이클 전체를 통해서는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알트 시즌이 무르익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좀 폭등 타겟에 대한 이야기도 약간 여기저기서 꿈틀꿈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위예요, 수위. 수위가 9월 한달 동안 8월 말부터 엄청 폭등했잖아요. 이 수위에 대해서 살짝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분석가 알리가 수위 주간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위를 매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심하라는 얘기다. 지금까지 TD 스캔셜을 보면 정확한 추세 예측을 해왔는데, 현재 매도 신호가 포착이 됐다. 이게 꺾이면은, 꺾여서 더 빠지면은, 꺾여서 빠지면 가격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위 같은 경우 이제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단기적으로 조정이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지금 사실 수위를 신규 진입한다라는 건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죠. 지금 두달 동안, 한달반 동안 이렇게까지 폭등을 해버려가지고, 지금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한다라는 건 그렇게 현명한 의사결정은 아닐 것 같고, 다만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한 수익화 정도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은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아마 제가 지금 날짜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10월 23일인가에 수위 대규모 언락 일정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격 하방 압력을 주는 재료들이 있을 거라서, 그렇다고 물론 지금 수위가 뭐 폭락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당하게 조금 조정이 오면은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봐도 좋을 그런 건전한 프로젝트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 사이클 전체를 봤을 때. 수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때 놓쳤다고 아쉬워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어느 종목이든 폭등 이후에는 나름의 조정이 오기 때문에 뭐 그거 좀 시간 견뎌내시면서 나름 의미 있는 가격대가, 예를 들어서 한이 정도 가격대 오면 저는 들어갈 것 같거든요. 괜찮은 종목이라서 수익 같은 경우에는 좀 의미 있게 조정이 왔다 싶을 때는 한번 들여다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다. 신규 진입 타임이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미 한번 뭐 수익화를 하셨거나, 뭐 수익화 매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분할 매도, 분할 매수의 원칙을 가지고 계시거나, 뭐 이런 건 상관없는데, 그냥 오,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 것 같은데, 약간 뇌동매매 성격으로 지금 신규 진입해 볼까? 요거는 약간 리스크가 클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대규모 언락 일정도 지금 예고된 게 23일로 전 기억이 되는데 아무튼 뭐 하나 또 있고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트렌드적인 흐름을 좀 더 지켜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뭐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더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재미를 봤을 거면 이미 진작에 조금 봤었어야 되는 거고 알트코인들 시장 알트 시즌이 오면 개미들이 가장 쉽게 초보 개미들이 가장 쉽게 저드리는 실수는 이런 것 같아요. 막 급등한 거 더 오를 것 같아서 올라타는 이 포모 심리가 항상 이 투자 실패를 야기하는 굉장히 큰 씨앗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알트코인 엄청 많잖아요. 알트코인 종류가 지금 몇천 개인데 그 중에서 한 상위 50개만 바라보더라도 50개 그 대응도 못해요. 그런데 그들이 순환매를 벌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하나 조금 놓쳤다고 뭐 단기 대응 목적으로 하나 수익 놓쳤다고 뭐 아쉬워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나. 괜찮은 알트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단기 대응 어떤 종목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너무 이렇게 하나 놓쳤다고 한두 개 놓쳤다고 실망하실 이유 전혀 없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폭등 양상이 오는 걸 올라타는 거는 좋은 습성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시장이든 뭐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뭐 코인은 더하죠. 변동성이 크니까. LC 크립토 아저씨가 호연지기 있게 자신의 타겟이 어딘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아저씨예요. 그래서 LC 크립토 좋아하는데 이 아저씨가 딱 해놨길래 좀 궁금하기도 해요. 이런 양반은 나름 좀 볼 줄 아는데 어느 정도의 타겟 어떤 레인지를 가지고 있나가 좀 궁금하긴 했는데 비트코인은 앞으로 12개월 안에 12만 5천 달러에서 25만 달러까지 얼추 대충 그냥 누구나 다 비슷해요. 미니멈과 맥스가 그래 한 15만 달러 전후 정도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더리움 만 달러에서 만 5천 달러 BNB 900달러에서 1400달러 솔라나 450달러에서 650달러 요 정도는 솔라나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XRP 제발 3달러에서 5달러만 가져도 좋겠다 도치 1달러는 좀 크죠. 상당한 어떤 도치 1달러 시대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정부 효율성 위원회 약자가 또 도치잖아요. 그래서 디파트먼트 오브 가버먼트 이피션시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일론 머스크가 장난을 좀 치잖아요. 그래서 도치 1달러도 어쩌면 트럼프 당선되면 1달러 언저리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폴카닷, 체인링크 250달러, 와 대박. 아발란치 200달러에 300달러, ICP도 우리나라에선 별로 그렇게 인기가 높진 않은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ICP를 이렇게 극찬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저는 관심 없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리서치 해보시는 것도 인젝티브는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레이어 1 중에 어떤 신흥 주자로서 자리를 좀 잘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응원의 어떤 그런 종목이고 여러 가지 의미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좀 시장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또 아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이렇게 또 나름의 타겟 프라이스를 해놓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조금 올랐다고 팔고 조금 떨어졌다고 팔고 이게 사실 되게 약간 멍청한 대응일 수 있다라는 거를 저도 이런 거 보면서 좀 느낍니다. 너무 조금 단기 대응하는 종목이더라도 조금 떨어졌다고 막 실망하고 조금 올랐다고 기뻐하고 이러면 내 그릇의 크기가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꼭 그릇의 크기가 이렇게 커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너무 자잘한 변동성에 내 마음이 휩쓸리면 이 대응조차 하기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그만큼 큰 시장이어서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뭐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꼭 간다 안 간다의 문제가 아니죠. 예, 이런 거 보면 또 비트코인 12만 달러 간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그거는 약간 덤앤더머 수준인 거고 이렇게 좀 볼 줄 아는 사람은 이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조금 단단하게 대응을 하고 있구나. 예,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 정도 준비했는데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